아우, 삭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백수영입니다. 네, 다들 굿모닝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출근을 하려고, 네, 씻는 중입니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던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숙소를 나와서 숙소가 참 골때리는데, 네, 투숙객이 전부 다 일하시는 분들밖에 없는데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를 모르겠네요. 여튼, 네, 아침이라 얼굴이 땡땡 부어있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숙소 로비고요. 아하, 네, 쇼파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역시 노가다 하면 믹스커피죠. 믹스커피를 아침에 안 마시면 안 돼요. 카페인을 충전하고, 네,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커피는 역시 노가다답게 커피 껍데기로 잘 저어서 마셔야 제맛이죠. 네. 이 비니루의 맛과, 적당한 환경 호르몬을 섭취해줘야, 네, 맛이 훨씬 좋습니다. 숙소를 나와서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네. 이 군대인가 봐요. 네, 초코바이를 엄청 좋아하네. 날씨가 오늘도 우중충하기 때문에 외부 작업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지급한 출퇴근용 차량인데 뾱뾱이가 안 돼요. 정신이 없구만. 자, 트렁크에 온갖 짐을 다 싣고 다니죠. 네. 자, 각반, 안전벨트, 작업화, 뭐 기타 등등 마스크까지 아주 뭐이 작업화를 신을 때 항상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 뭐 그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앉아서 각반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각반은 이렇게 차주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각반을 차주는 이유는 현장에서 이렇게 각종 장애물들에 바짓단이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짓단을 정리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네, 멋지죠? 자, 우리 반장님들 기다리는 중입니다. 1층에서. 네, 나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다들 아침에는 컨디션들이 아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별 말들이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려고. 뭐 다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고단하니까. 네. 피로가 가시질 않아요. 전날 피로가. 제 자리는 항상 요 자리입니다. 차는 거지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세차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차피 작업차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바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죠. 착한 아신. 아,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우리 아, 기사님. 잘 네. 잤어요. 어제 치킨 사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제 많이 했잖아. 또 많이. 아주 유쾌하신 분입니다. 우리 반장님, 그리고 우리 기사님. 자, 그럼 아침밥을 먹으러 한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공장 아니면 농가밭인데,
이런데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네, 좀 이상해지기도 할 것 같고 제가 요새 그렇습니다. 굉장히 피폐한 상태. 정말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라는 표현을 써야 맞는 그런 동네입니다. 보통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기 힘들어서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면은 셀프입니다. 돈이 아니게 먹방이 됐죠? 자, 라면 역시 양은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고요. 라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가져다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딱 이만했잖아. 크니까 내가 그냥 이만했어. 응? 라면 밥 먹고 라면 먹으려고? 응. 안 되는데 오늘 많으니까 라면 아, 아침은 잘 못 먹겠어. 계란을 넣어볼까? 자, 계란을 하나 꼭 넣어야 되겠죠? 까만 게? 뭐가 저렇게 좋을까요? 라면 하나에도 참 행복해합니다. 엄마 어제 저녁에 안 추웠어? 네? 어제 저녁에 안 추웠어? 몰라. 그 이불이 뚜껑 두꺼운가 봐. 라면은 뚜껑에다 먹어야 제맛입니다. 탱글탱글 잘 익었습니다. 라면. 이거 안 추울 거 아니야? 네? 안 추웠어.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장 깔고 했습니다. 정장은 깔았어도 조금 추웠어. 깔고. 경희장도 가져왔어요? 아, 진짜 가져왔구나. 딱 들어가지고. 전기장판에 이불 세척 깔고 추웠다고? 네. 야, 대단하다. 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먹는 라면은 정말 예술입니다. 어우, 이게 정말. 맞죠? 이게 저거보다 나은 것 같아. 이거 좀 드세요. 저 이거 반도 못 먹어 아침에 라면. 면도 좀 드세요. 이 영상은 밤에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밥을 다 먹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때 기분은 정말 찹찹합니다.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소 마냥. 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드디어 던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저희 현장이고요. 보통 한 35분 정도. 안녕하세요. 사람들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저 뒷모습들 보십시오. 아주 여기는 전자파가 미친 듯이 나오겠죠. 네. 저 뒷모습이 이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네요. 참. 다들 같은 심정이겠죠?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이거 지금 몇 개에서 몇 개에서 몇 킬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정문에서 저쪽 정문까지 10킬로라며요. 아, 그럼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던전으로 출발.